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홉 번째 사도신경 강해를 하면서 오늘이 바로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빼놓지 않고 우리가 항상 선언을 하는 한 문장을 우리가 같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가 무엇인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인가? 분명히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를 가리켜 그분은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전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정도의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 전통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뭐 기독교가 믿는, 뭐 교회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내가 인정은 하지만 내가 과연 뭐 그것을 꼭 믿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을지라도 상식으로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런 일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어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가능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이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이 사실을, 이것도 이 논리 위에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가 선포하고 믿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진짜 몸으로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본질이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되며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 불가결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뭐 큰 차이가 있느냐?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과 연결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여기에 확신이 안 생기고 이 사실을 확실히 믿지 못하면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냥 기독교 전통 스토리, 나는 이렇게 이 정도로 믿는다, 이럴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신앙 고백에 있는 것이고 로마서 10장 9절에 이것을 믿어야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었으면은 기독교는 시작도 안 됐습니다. 교회는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목격한 후에 그들은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이제는 그들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위험할 때를 잘 고비만 넘기면은 이제 집으로 돌아갈 것만 생각하고 있었고, 이미 집으로 돌아가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가 죽은 것을 보고는 완전히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제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가만히 있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을 때 우리에게 수차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 반드시 인자는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그 리더들에게 잡혀가지고 죽게 될 것이다. 분명히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죽은 후에는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수차례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 분명히 죽으신다고 그랬고 죽으신 후에 다시 사신다고 그랬잖아. 한번 다시 사실 것을 믿어보자, 기다려보자. 한 명도 이런 말을 한 자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지만 듣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들은 완전히 낙심된 상태, 포기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달랐을까요? 여러분, 여인들에게는, 그 예수를 따랐던 그때 여인들에게는 분명히 헌신도는 더 높았던 것 같아요. 남자들은 보통 뻥튀기가 많잖아요. 뻥튀기 제자들이 있는데 뭐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다들 도망가고 없어지고. 여인들은 그래도 십자가 상에서 이제 돌아가신 예수님을 지켜보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는데 토요일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고 그날에는 무덤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그 유대교 전통 법 때문에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동굴로,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왜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대로 살아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은 향유를 갖고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더 제대로 발라드리려고. 이 그 금요일에는 너무나 분주하게 일이 진행됐기 때문에 제대로 시신을 모시지 못했어서 이제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부터 가서 죽어 있는 예수, 시신이 되어 있는 숨쉬지 못하는 예수의 몸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려고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인들이 그곳에 가보니까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이 큰 동굴 앞에 크게 막고 있었던 큰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누가 이걸 옮겨줄 것인가? 그들은 염려하며 근심하며 옮겨져 있더라고요.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 군인들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습니다. 그 안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누가 이 시신을 갖고 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중에 보니까 그 청년들이, 밝은 모습의 청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들이 천사들이었다 그러죠. 그 사람들이 혹시 옮겼나 하고 여인들이 그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시신을 알려달라고. 그때 그들이, 그 천사들이 얘기를 하죠. 왜 당신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가?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계셨다 하고 여인들에게 엄청난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모여있는 제자들 집에 와서 그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들에게 일어났던 엄청난 일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어카운트를 보면 24장에 보니까 이 제자들은 그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 허탄한 말을 한다 하면서 완전히 그 무시해버립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여성들이 더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감정적으로 지금 너무나 그 극단적인 모습이 되어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오락가락하는구나 하면서 허탄한 것으로 그냥 난센스를 말한다고 누가복음 어카운트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믿진 않아요, 아직까지도. 그 중에 베드로는 그러다가 갸우뚱하다가 달려갑니다. 베드로는 좀 달랐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데 베드로는 행동을 해버리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냥 뛰어가 버린 거예요. 이 생각을 해보면 이건 난센스인데, 이건 허탄한 일인데, 말이 안 되는 일인데 뛰어가 보고 맙니다. 이 여인들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냥 나도 모르게 해서 뛰어가 본다. 이제 베드로의 스타일이죠. 뛰어가는데 그때 요한도 같이 달려갑니다. 근데 진짜 가보니까 시신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근데 요한복음 어카운트에 보면 한 가지 거기에 기록된 사실이 있죠. 시신이 없는 건 사실인데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감았던 배옷이 감았던 그대로 그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머리를 둘렀던 수건이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요한은 믿었더라, 가슴에 믿었더라라는 기록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야,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구나, 누가복음 어카운트를 보면 그냥 조용히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도 않았고 믿을 만한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를 몇 장 넘겨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이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예수를 확실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그 지나간 시각은 한 두 달쯤 됩니다. 불과 60일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채 60일이 안 됐는데 그들은 온 사람들 앞에 예수가 사셨다는 엄청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말을 전하는 거하고 능력으로 말을 전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아무리 웅변력이 있어도 이 사람의 가슴을 움직이는 거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콘텐츠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이 제자들의 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루에 5천 명 이상이 믿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리더들이 이 제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그들을 그냥 폭행으로 다스리고 그냥 그들에게 협박을 하면서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를 안 전하던가요? 불이 임했는데, 가슴에 불이 임했는데, 소멸되지 않은 불이 임했는데 안 전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확실하게 전하기 시작하고 더 큰 능력으로 역사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조금 전에 그렇게 불과 60일, 두 달 전에 완전히 그냥 집안에 틀어앉아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이 제자들이, 예수의 그 부활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만난 것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사셨다는 것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같이 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를 합니다. 제자들을 보면 예수의 부활 사건이 아니고는 설명될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루살렘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교회가 탄생을 하는데요. 교회가 세워지면서 처음으로 그 교회에 나온 성도들은 예루살렘 로컬 주민들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로컬 주민들이,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하루에 많게는 5천 명이 믿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주민들은 얼마 전에, 불과 얼마 전에 이 예수에 대한 사건을 다 들어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 도시를, 도성을 시끄럽게 하는 사건이었거든요. 빌라도 그 로마 총독까지 동원이 되어서 이 사형 선고를 진두치비하는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혹시나 선지자, 메시아인가 하면서 사람들이 막 그냥 그를 맞이했다가 아니구나 하면서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퍼블릭 엑스큐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를, 피투성이가 된 몸이 십자가를 찌고 비아 돌로로서 길을 걸었던 것이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골고다에서 못 박혀 죽은 분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목격을 했던지 아니면 목격했던 사람들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진짜 있었고 죽었던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로컬 시민들이 첫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교인들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진정 부활하시고 그의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시신이 진짜 어디로 간지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들이 믿을 만한 이유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제자들은 전도는커녕 믿음을 유지하기도 힘들었을 거고, 자신들의 예루살렘 거민들은 그들의 복음을
듣고 믿기는커녕 듣지도 않으려고 했죠. 저 죽은 사람, 십자가에 그것도 못 박혀 죽은 사람, 우리가 다 목격하고 내 친구가 목격하고 그가 저 동굴에, 그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동굴에 이제 그의 시신이 거기에 안치됐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왜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기 시작하는 겁니까? 빈 무덤에 대해서 다른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누가 가서, 제자들이 가서 훔친 겁니까? 그럼 그 훔친 제자들이 예수를 위해 저렇게 생명을 걸고, 자신들이 훔쳐서 거짓말하고 있는데 생명을 걸고 예수를 전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의 그 동굴, 그 입구를, 예수의 그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동굴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었어요. 정치범으로 이 온 도성을 시끄럽게 했던 예수가 죽어서 그의 시신이 안추된 곳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생명으로 로마 군인들은 지켜야만 됩니다. 프로페셔널들이에요. 근데 이걸 지키지 못하면 나중에 목이 날아갑니다. 빌라도도 이걸, 이게 잘못되면은 자신의 자리도 내려놓아야만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아무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시신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비밀이, 왜냐하면 죽으신 지 3일 후에 그 시신이 없어졌다, 예수의 몸이요, 그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이 스캔들이 온 도성에 가득했을 것이고, 두 달이 지나면서 아무도 여기에 대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제자들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막 기사가, 이적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믿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생각을 조금만 해보아도 이 기독교는, 이 주님의 교회는 탄생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18세기에 블란서에서, 프랑스에서 어느 한 사람이 종교를 좀, 자신의 종교를 이제 새로, 종교 운동을 세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뭐 요사이도 뭐 사이비 이단들 있잖아요. 자기가 뭐 메시아라고 하면서 종교를 막, 자기네들이 사이비 종교를 일으키는 건데, 블란서에서 어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카리스마가 있고 이 정도 조직력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고 자기를 주교로 섬기고 따를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알려졌던 그 지도자 달리랑 베리골드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막 그냥 마음을 털어, 이 정도 됐으면 내가 시작하는 종교가 충분히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데 왜 더 이상 오지 않는 것인가. 그때 달리랑 베리골드가 가만히 있다 이런 대답을 했대요. 당신이 만일 많은 사람들을 당신의 새 종교를 따르고 당신을 이제 교주로 삼기 원한다면은 이렇게 해봐라. 한번 나무에 달려 죽어봐라 그랬대요. 그리고 사흘 후에 반드시 다시 살아나봐라. 그러면 말을 안 해도 따를 것이다. 맞는 말이죠. 거짓 위에 운동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제하여 세워진 신앙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짓은 있잖아요. 그 헤겔이 그랬죠. 헤겔, 그 독일 그 철학가, 그 역사가는 결국 진리는 승리한다. 결국 진리는. 사기꾼들이 끝까지 남지 않아요. 거짓말이 끝까지 남지 않습니다. 결국 진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랬죠. 한 사람을 여러 번 속일 수도 있겠고 많은 사람들을 한 번쯤 두 번쯤 속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을 여러 번 속일 수는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 거짓은, 사기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세워진 것이라고 처음부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사기라면, 이것이 진실이 아니고 거짓말이라면 기독교는 이미 무너지고, 충분히 무너졌을 것이 이미. 그리고 이 복음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한두 번쯤 속였어도 시대가 바뀌면서 2000년 동안 계속 모든 사람들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내 생애의 변화는 그분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루는 것이고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보게 되는 것. 거짓에 세워진 신앙이 아니라 진실에 역사에 근거가 있고 확실하게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하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계속 전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 이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무슨 축복이 그를 믿는,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어떤 축복이 그러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살아계신 그분의 역사로 인해 내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인가?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갈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베드로 사도가 쓴 것인데, 베드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까지 했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 우리에게 거듭남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안에 있는 우리들,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도록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로 하여금 거듭남을 받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거듭남이 뭐죠? 거듭남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새 생명을 가리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이라는 born aga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거기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종교를 가르치고 유대교 종교를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공부하며 어떻게 율법대로 선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였어요. 근데 니고데모에게는 한 가지 양심이 찔리고 해결이 안 되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서 그 질문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는 양심에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보니까 내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이 더욱더 인식이 되는 거예요. 전에 내가 율법을 몰랐을 때는 거짓말하는 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밥도 잘 먹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막 거짓말이 잘못된 것인 줄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공부하니까 거짓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는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이겁니다. 율법을 몰랐을 땐 아예 그냥 망나니로 살아도 괜찮은데 알게 되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게 종교자들의 딜레마입니다. 모든 종교자들의, 돌을 닦는 사람들의, 율법을 공부하는 자들의 그 딜레마예요. 양심이 더 찔립니다. 아예 그냥 모르고 깡패처럼 망나니처럼 살 때가 더 편해요. 근데 제대로 돌을 닦고 살려니까 더 괴로운 거야. 내가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안 가요. 거기까지 못 미쳐요. 못 미쳐. 그리고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이 와 이제는 이게 위범, 이 범죄하는 것이구나 깨달으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이게 니고데모의 딜레마였습니다. 그는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였는데 예수님을 그래서 몰래 찾아옵니다. 밤밤중에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율법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종교를 프랙티스하면 프랙티스할 때, 종교인으로 살면 살수록 사람들은 내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양심을 못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게 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보신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 무슨 질문이 있는 것을 아시고 직접 직선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니고데모야, 사람은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니고데모 깜짝 놀랍니다. 자신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건 너무나 황당한 대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아니 주님, 저같이 이미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너를 거듭나게 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 있는데, 인자가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된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그 예수님의 희생 제물을 전제하여, 그것을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그러면 아버지께 온전히, 아버지께서 보실 때 충분하다, 이 모든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을 수 있게 충분하다, 너의 죄를, 허물과 죄를 씻을 수 있게 충분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십자가 사역을 받아주셨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자, 성경은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 사역을 온전하고 충분한 희생제물, 희생사역으로 받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 말씀 잘 보셨나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다. 거기서 대신 죽으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의로운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잘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는데 그 십자가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씻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서 의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십자가 사역을 아버지께서 충분하다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또 그것을 부활로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온전히 받아주신 십자가 사역, 부활로 증명된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듭남이 이제 가능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지 아니하셨다면, 그냥 십자가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은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그것을 아버지께서 온전히 인정한 합당하고 충분한 십자가 사역이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우리 믿음은, 우리 구원은 미완성이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그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너의 희생이 충분했다고 기쁨으로 그를 다시 올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도 인정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 사역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충분하고 온전했기 때문에 그를 다시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니고데모와 똑같은 상황에, 처지에 처했을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살려고 하고 종교적으로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가슴이 더 답답해. 그렇게 살면 살수록 내가 결핍된다는 것이 더 드러나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나는 내 죄가 내 심령, 내 DNA 코어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니고데모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럼 양심이 찔리고 확신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돌을 닦아서도, 윤리를 통해서도, 종교를 통해서도, 철학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의 십자가 사역과 그 사역이 충분하고 완성적인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를 주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확신이에요. 내가 거듭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그분의 의로 옷 입고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거듭난 당신의 백성들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믿을 때에 이것만이 우리의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종교로 율법으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길을 열어주셨다, 이제 완전히 거듭날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거듭남을 허락하시고 온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안 믿으신 분들은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돼. 다른 게 없습니다. 종교가 아니고 그런 면에선 기독교도 아니에요. 그런 면에선 그 할렐루야 교회 조직도 아닙니다. 그런 면에선 오직 한 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 이분이 하나님의 해결책이구나. 여기서 이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축복. 주님의 부활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 임한 첫 번째 축복. 두 번째 축복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산 소망. 이게 오늘 말씀이죠.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셨다. Living hope. Living hope. 산 소망을 주셨다. 여러분 산 소망은 있잖아요. 언제 가능한지 아십니까? 이 죽음 앞에서는, 죽음의 권세가 있는 한 산소망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죽음은 사망 권세라는 말이 있죠. 왜냐하면 압도적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게 죽음입니다. 그 앞에서는 돈도 명예도 지식도 경륜도 무슨 백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이것을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압도적인 사망 권세, 죽음 권세가 있는데 이 압도적인 죽음 권세가 존재하고 있는데 산 소망이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이 사망 권세가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쩌면은 일시적인 안위, 잠시적인 휴식 이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산 소망? Living hope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사도신경에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십니다. 오늘날을 말하면 묻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가운데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갑자기 오늘날 의학적으로도 가능한 죽어 잠시 딱 다시 산 게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셔서 영원히 사십니다.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사흘 동안 죽은 자 가운데 계십니다. 그 말은 죽음의 권세 한가운데 자리로 그가 가셨다는 거예요. 이 사망 권세의 중심 자리까지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망 권세가 이분만큼은 사로잡지 못했어요. 모든 인류는 사로잡는 게 사망 권세고 사로잡으면 삼켜버립니다. 근데 이분만큼은 사로잡아갖고 묶어놓질 못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일어나시는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도들이 이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밖에 나가서 갑자기 온 도성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놓을 만큼
부활하신 주님을 강력하게 전하는데 그때 그들이 첫날 복음을 전한 그 오순절 첫날 오순절 날 그들이 무슨 내용으로 말씀을 전한 줄 아세요? 설교가 뭔지 아세요? 그때 이 제자들은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그날 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화끈하게 세상을 향해 전하는 그 첫날 그날 그들이 이제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사도들을 대표해서 설교를 하는데 다윗의 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항상 여기부터는 시편 그대로입니다. 구약 성경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며 지금 다윗이 시편을 쓰니까 내가 항상 다윗이 말하는 것으로 분명히 들리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다음 구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자, 이게 시편 16편의 말씀인데 그리고 지금 뭐 이제 그 천년이 되도록 이들이 지금 이것은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는데 항상 수수께끼로 풀리지 않는 구절이 저 27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죽은 자 그 장사 지낸 그 자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나로 하여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이게 다윗에게 적용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은 진짜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묘지는 예루살렘에 고스란히 그냥 있습니다. 고스란히 있는 것이 다윗의 그럼 분명히 거기를 파헤쳐 보면은 그의 몸은 이미 썩어서 없어진 지 오래됐고 해골만 어쩌면 남아있을 텐데 어떻게 이 말씀이 다윗에게 적용되는 것인가 풀리지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자, 그날 성령의 조명을 받고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기 시작하는데 29절부터 그 말씀이 해석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냐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그는 선지자였다 다윗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예언했던 것이다 그래서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리지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말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지금까지 너희들이 지금 보는데 지금까지 이 시편이 다윗에게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말이 안 되는 한 구절이 풀리지 않았는데 이제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가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부활하신 사건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누구를 지명해서 조명한 것인가 너희들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사건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망 권세에 압도하는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사망 권세를 깨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첫 열매가 되셨거든요. 자, 성경 말씀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인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자,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한 나무에 첫 열매를 보면 그 다음부터 다음 10년 동안, 20년 동안 나올 모든 열매를 알 수가 있어요. 첫 열매와 똑같습니다. 같은 종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망 권세를 깨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되셔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 또한 그와 똑같이 그분과 똑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똑같이 부활하게 될 그분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 똑같이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산소망이에요.
일시적인 어떠한 그 휴식이나 잠시적인 안위가 아니라 이게 산소망, 이게 산소망.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믿는 자들의 장례식은 다릅니다. 달라요.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통역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이제 치렀는데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 믿는 자들 장례, 죽은 자 앞에서 죽은 자 시신을 놔두고 노래를 부릅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비탄하는 노래가 아니라 소망찬 노래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짓이에요. 사람이 여기 죽어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다고. 아, 정신 나간 게 아니지요. 사도 바울도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는데 계속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야 사도 바울 너같이 많은 것을 배운 자가 이렇게 정신 나가느냐. 정신 나간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는 bodily resurrection, 몸이 부활하셨고 그 몸이 이제 부활하신 그 몸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슬퍼하죠. 슬퍼하지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안타까워하지만 확실한 위로가, 다시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위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산소망이에요. 이게 산소망. 할머님이 돌아갔을 때 75세 때 75년 동안 원불교인으로 샀다가 그도 진짜 돈을 닦고 열심히 사셨는데 니고데모처럼 확신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전도를 받고 또 손자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를 확실히 믿고 21년 동안 예수를 믿고 살다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 영광스러웠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우리는 그래서 할머님을 이제 보내드리면서, 저는 손자였는데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마지막 예배는 제가 인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 할머님의 손주들 앞에서 제가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산소망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밖에 없고 장례식이라는 것은 우리를 우울하게 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은 거기서 이제 주님을 믿는 한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고 우리 믿는 자들의 장례식에 가서 애통하는 모습만 보일 필요가 없다고 믿습니다.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산소망. Living hope.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에게 이제 거듭남이 주어졌고 산소망이 주어졌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그러니까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 여러분, 성경은 뭐를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이 세상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나가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알든 알지 못하든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나는 안 죽을 것 같죠. 죽습니다. 어느 한순간 지나갑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거 팩트예요.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도 지나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나가요. 이 세상은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이 죄로 빗나갔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나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주님께서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다는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도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지나가야 새롭게 병이 없고 아픔이 없고 이 빗나간 모습이 없는 새로운 세상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을 등한시하라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라, 사명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시지만 집착하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인데 왜 집착을 하십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고려시대에 살고 있는데 내일 조선시대로 바뀐다면 내가 아직도 이 고려시대에 그 집착되어서 이 그 아직도 남아있는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여기 계속 투자하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지나가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지나가는 세상이다. 여기서 열심히 사는 것,
열심히 살면서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빛이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집착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같이 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경우 궁정에서 태어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능력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개의치 않았다. 왜냐하면 더 나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지나가지 않는 그 나라를 보고 지나가지 않는 그 나라에서 내가 받을 유업을 보았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 집착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다 지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관에 들어갈 때 저금 통장 손에 주고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 이 관에 들어갈 때 우리가 입는 수의에 주머니가 없는 거 아시죠? 갖고 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고 갈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나가지 않는 세상에서 하늘에 간직한 거, 하늘나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70년, 80년, 90년의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것인데 확실하게 믿으면 따르면, 그런데 그 나라에서 내게 주어지는 분깃, 내게 주어지는 직책, 상급은 다릅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활동을 할 것인데,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그 제사장으로 만들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나라와, 나라는 주권입니다, 통치권입니다, 제사장 권한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주님의 새로운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근데 어느 자리에서 다스릴 것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따르면서 따르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직책이, 우리의 상급이 좌우되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자리와 천국의 상급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집착하면 안 돼요. 세상에 사는 이유는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나라의 영원히 내게 주어질 그 유업을 위하여서 내가 지금 투자하고 사는 것이에요. 언제 지나가는, 언젠가는 지나가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천국에 올라가시어서 우리를 이제 거기서 만나주실 것이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직분을 주신 것, 영원한 유업을 주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업.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특권과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사역의 영광이 있는데 저는 주님의 나라에서 진짜 그 사역의 영광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영광을 누리고 싶어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영적인 그 유업입니다. 유업. 여러분 그래서 몸의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몸의 부활에. 지금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천국을 가죠. 내 영원히 천국을 가고 이 몸은 여기에 매장되든지 화장되든지 뭐 이 세상에 남아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몸이 부활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 이유는 이제 몸이 부활해서 그 부활하는 몸은 예수님의 부활한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병이 없고 아픔이 없고 결핍이 없는 이 죄악에 시달리는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 영혼과 이제 만나게 돼야 되는 이유는 몸으로 살 일이 있기 때문에, 유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을 듣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그때가 되면 주님이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새 역사를 이제 시작하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그럼 오시는 그날 이 지금 알고 있는 이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 역사를 이제 펼치시기에 오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 죽은 자들이, 그렇죠?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16절에 먼저 일어난다. 그들의 몸이 일어난다는 것이. 먼저 매장되었던, 화장되었던, 먼저 이 세상에 이제 묻힌, 세상에 이제 남겨진 이 몸들이 일어나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나갖고 천국에 이미 가 있는 영혼과 만나서 지금처럼 영혼과 몸이 주어지는데 그때는 이제 영광스러운 몸이죠. 아픔이 없고 장애가 없고 죄에 시달림이 없는 이 썩지 않는 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영혼과 만나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주님과 함께 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다스리게 되는 일이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 믿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 후에 그 몸과 영이 완전히 변화되어 주님과 만나, 공중에서 만나죠. 이 땅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알고 있는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니까 거기서 이제 주님과 영원히 함께 다스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유업이에요. 난 이건,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가 좀 덜 누린다고, 덜 누린다고, 사투리 했네. 덜 누린다고, 우리가 학위가 좀 모자르다고, 우리의 그 지위가 좀 보잘 것 없다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많으면 70년, 80년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살면서 이 영원한 유업을 어떻게 내가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그 일을 위하여서 투자하시며 준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이징에 가면은 마오쩌둥의 영묘가 있어요. 그 영묘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죽은 자의 시체를 구경합니다. 끊임없이. 모스크바에 가면 레닌의 영묘가 있습니다. 죽어있는 레닌을 구경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입니다. 북한에 가면 김일성의 영묘가 있습니다. 거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끌려가서라도 가야 되는 곳이죠. 그렇죠? 거기서도 역시 죽어있는 자들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자들을 추모하러 가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무덤은 비어있습니다. 그는 죽은 자리에 남지 아니하시고 말씀대로 약속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자를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 안에서 봉사하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확실히 그분을 나의 주로 믿고 따르면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남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산소망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이, 하늘의 유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두 번 크게 외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사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역사의 근거가 있으며 성서에 세워진 약속대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참믿음이요 우리의 소망은 산소망이요 우리가 오늘 나눌 수 있는 위로는 참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구원, 거듭남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산소망과 영원한 유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살아계신 주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의 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걱정 근심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힘을 늘 충만하네. 알렐루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이루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전혀 없네. 사랑의 주 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멀고 험해 주님께서 나의 앞길, 주님께서 나의 앞길.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난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살아계신 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Thank you, Lord.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부활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 사역이 충분하다, 충만하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이 부활의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거듭난 영혼의 축복, 산 소망으로 사는 축복, 영원한 유업과 기업을 누리며 사는 축복을 알고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북한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디아스포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